저기 엄마. 엄마는 이렇게 방울부 지어들었어야죠. 사주팔자가 방울부 지어들고 남 도와주고 살으라는 사주팔자였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그거를 알고도 모른 척 한 건지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건지 어? 엄마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 어? 그렇게 살다 보니 엄마는 가슴에 내 가슴에 자식 묻었어야 돼. 그죠? 그게 왜 그런가를 알으셔야지 하루아침에 진짜 좋을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어? 그리고 엄마 스스로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엄마 스스로가 뭐를 한 게 없어요. 응? 그게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어? 엄마 스스로가 뭐를 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힘이 들다 뭐한다 하더라도 엄마 그렇게 힘든 걸 모르고 사셨다라는 거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누가 자식이 도와주든 남편 옆에서 도와주든 엄마 이렇게 살아왔지 엄마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어? 맞잖아. 그쵸? 또 여기 대주님으로 봤을 때 여기 아빠로 봤을 때 아빠는 고집이 상당하신 고집이에요. 아빠가 자존심 강하고 네? 자존심 강하고 고집도 상당하신데 응? 아빠도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 뭔가를 해서 배우고 하셨으면 지금 아빠가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을 건데 어? 젊었을 때는 나 힘들고 이거저거 힘들고 아빠가 다 피해 다니셨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힘든 거는 다 마다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힘든 걸 하려 하니 어? 그냥 돈을 떠나서 지금 돈을 떠나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살고 버티고 계신다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고 사주셨다. 어? 어찌됐든 아빠는 지금 내가 뭐 건축 일을 하든 어? 기술로다 지금 뭐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노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죠. 뭐가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어? 엄마는 원래 사주팔자가 엄마 어렸을 때 있잖아. 누가 엄마 사주를 남한테 이렇게 무당한테 이렇게 팔아줬어야 되는 사주예요. 원체 사주가. 왜? 아파. 그냥 아파. 어? 그냥 그냥 여기도 조금 아팠다. 저기도 조금 아팠다. 엄마가 무슨 암에 걸리고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주야 엄마가 사주팔자가. 어?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엄마 고집도 신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주리는 어? 살아도 싸움도 많이 하셨어. 두 분. 네? 고집들 때문에. 각자 고집. 아빠 고집 되지. 엄마 고집 되지. 죽어도 앉으려고 그래, 서로 보면. 어? 근데 어떻게 두 양반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희한해 죽겠어. 어? 누가 집을 보탈 싸서 나가도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여기 둘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하다는 거지. 힘들게 살아서 여기 아빠 같은 경우는 힘들게 살아온다고 해도 내가 폼살폼살하면 살았어야 아빠가 젊었을 때도 어디 가서 내가 인물이 빠져 내가 풍채가 빠져 어 내가 고집이 빠져 어 다 그러셨다고 머리도 좋으셔 머리도 어 그러신데 지금 뭐 둘이 어차피 지금 두 분이 잘 살고 계시잖아. 이혼 안 하시고 그죠? 지금은 뭐 둘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 이제 마음이 맞는다는 거죠. 어?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다 남기셨네. 어? 그 엄마 가슴에 묻은 자식이 살아있을 때 부모자가 많이 싸우셨나 봐. 어? 그러니 그런 거 보기 싫으니 어? 그러신 것 같아. 이렇게 잘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시면 되고, 응? 아빠는 어디 가서도 그 누룩하는 거를 좀 죽이고 사셔야 돼, 응? 어?
집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좀 부르륵 되는 거를 조금 참고 사셔야 되고, 응? 똑똑한 자손을 이루셨어요. 엄마 울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가지고 그렇게 맴도니까 하는 거야. 어? 똑똑한 자손을 잃었다.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뭐, 간지가 좀 된 것 같아. 횟수로. 10. 그죠? 네. 그죠? 오래. 그렇죠. 어, 횟수가 좀 됐잖아. 10년이 넘었으니까. 응? 장가는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그런다 소리가 나와. 뭐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어요? 돈? 아니 뭐 그냥 올해 그냥 노상이 올해도 넘어가나. 돈이야. 세상에 여기 엄마처럼 마음 편하게 사는데 뭐 돈 걱정 할 일이 뭐가 있으셔. 어? 내가 그냥 또 뭐 필요하면은 들어오고 하는데. 그죠? 이제 아빠가 이제 건강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때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몸이 나간 것 같아서 건강이 좀 어떤가.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은 괜찮은데, 아빠 폐 쪽, 기관지, 이런 쪽, 그런 쪽 좀 조심하시고, 지금 아빠 상태가 그런 쪽도 안 좋고, 이거지? 이 신경계라 그래? 그거 조심하셔야 돼, 아빠. 이렇게 욱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건가. 그렇다고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 그러진 않아. 원체 골격이 있으셔서 그게 크게 저기 하지는 않으시단 얘기예요. 어? 근데 이제 화를 나면은 이제 화병이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이렇게 아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침이 마르고 물이 이렇게 땡기고 이러는 거 보니까 뭐 좀 다른 어떤 것도 있는 거 같아. 장애 같은 거. 지금 없는데. 근데 초기 당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 어? 침이 자꾸 이렇게 입이 타. 아빠 이렇게 보면 입이 자꾸 마르고 입이 타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당 조심하셔야 돼. 당 있으면 아빠 큰일 나. 그거 미리미리 조금 조심하셔야 돼. 건강상으로는. 그죠? 지금, 어?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괜찮아요. 엄마는 뭐 아빠 밖에 나가서 사고 없으면 좋은 거고. 응? 응. 그러신 거고. 그치? 엄마가 바깥으로 안 돌고 그냥 있으니까 괜찮으신 거야. 어? 엄마 사주팔자가 그래 안 하고 바깥으로 돌고 이랬으면 풍파 많이 겪었어야 되는 사주예요. 사주가. 어? 그리고 이 집안은, 어? 엄마네 집안, 엄마네 부리로 봤을 때도 엄마네 외가 부리가 됐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전 모르겠어. 그리고 분이. 엄마가, 친정 엄마가 칠성은 모르셨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좀 직업을 이렇게 참아서 다 드러내놓고는 안 했어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빌더들이란 말이에요. 빌던 가중이다고요. 집안이 집안 실성 때만 그렇게 떡해놓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네, 그런 가중이에요. 이게 엄마의 엄마도 세셨던 거예요. 굉장히 부리가 세고 이랬던 부리.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도 틈나면은 이렇게 공들이면서 사르셔요. 건강 지키고, 아빠 대주님 건강 지키고 이렇게 하시려면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시고, 아빠는 올해 조금 몸 체력 단련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일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어요. 봄이 지나고 나면 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체력 관리를 조금 잘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되셨어? 네. 그냥 그거 뭐지, 그 땅을 좁히는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냥 찾질 않아가지고 계속 땅? 네. 땅 지금 못 사요. 지금 문서운이 안 들었어. 응? 지금은 문서운이 안 들고 내년 가면은 여기 아빠 운으로다가 내년 가서,
올해는 그냥 조금 바꿔야 되고 아빠가 좀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바쁘시고 내년 가셔야지. 내년 가셔야 올해보다. 엄마도 뭐 소소한 거 뭘 이렇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움직이셔야 아시겠죠? 땅을 어디 봐놓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봐놓은 거는 없고 그냥 보고는 그냥 어디 쓸만한 게 있다 하면 그냥 가서 보고는 오고 있어요. 소일거리도 농사실라고? 농사가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를 먹을 수 있지. 그냥 안 사먹고 먹을 수 있는 그 건... 집에서 식구들만 먹는 농사 조금 직업으로 농사 안 하고 못해. 엄마가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인나 평생 일 안 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뭐를 해. 그냥 상추도 심어놓으면 아빠가 가서 다 해야 돼. 어? 상추 심어놓고 오이 심어놓으면 아빠가 가서 다 하고 해야지. 엄마는 처음에는 아유 좋다 하고 막 해. 그러다 나중에 되면은 아빠한테 다 미룬다고 엄마는 할 줄 몰라. 못해. 참 어떻게 보면 엄마 48자가 좋은 게 없네. 그렇게 안 하고 살았으니까. 아픈데 없이 잘들 이렇게 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